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이 반복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 어떤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add 메소드를 통해서 그것을 할 건데요. 자, 우선 add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나요? 새로운 노드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새로운 노드를 우리가 첫 번째 위치에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첫 번째 컨디션에 걸릴 겁니다. 첫 번째 조건문에 걸리게 될 건데요. 한번 해보죠. 자, 우선 노드를 새로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노드를 카피해서 new 노드죠? 여기 이 노드가. 자, 그래서 만약에 last returned의 값이 null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요? 현재 우리가 이터레이터를 실행을 시키고 next를 한 번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last returned가 null인 상태입니다. 즉, 첫 번째 노드를 아직 리턴하지 않은 상태. 예, 그게 바로 last returned가 null인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add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다시 말해서 여기 이터레이터 구문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i에다가 우리가 next 같은 걸 한 번도 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add 하고서 5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코드가 동작하게 되냐면 자, 우선 head 이 hea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새로 추가한 노드를 head가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노드의 next로 현재 이 next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위치에 우리가 노드를 추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last returned의 값으로 new 노드를 지정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 추가한 노드가 이제 new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next index의 값은 이게 원래 0이었는데 얘가 업데이트를 못 시켰네요. 자, 이건 현재 1인 상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1 증가하는 걸로 이제 실행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next를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next를 실행을 시키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last returned가 일단은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next는 현재 next의 next 값을 이렇게 가리키고요. 그리고 next index 값은 1이 증가해서 2가 됩니다. 자, 요런 상태에 현재 있다라고 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add 메소드를 통해서 어떤 노드를 추가한다고 하면 어디에 노드가 추가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마지막으로 값을 리턴한 노드 앞에 추가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값을 리턴한 노드는 last returned가 가리키는 바로 이 노드가 바로 그런 노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죠.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 코드에 의해서 새로운 노드가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새로운 노드는 이 위에다가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노드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if문으로 들어가면 last returned가 현재 null인가요? 자, last returned의 값이 현재 null이 아니라 last returned는 여기 있는 이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lse 구문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last returned의 next 값으로 새로운 노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last returned의 next는 새로 만들어진 노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새로 만들어진 이 노드의 이전 노드로 예, last returned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우리가 코딩을 해볼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노드의 이전 노드로 last return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next가 만약에 null이 아니라면 next가 null인 경우는 어떤 경우죠? 더 이상 이 현재의 그 우리가 가져온 값이 이 순회가 끝까지 도달했을 때 next의 값은 null을 갖게 됩니다. 즉 next가 null이 아니라면 next가 null이 아니라면 새로 만들어진 노드의 next는 next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노드의 next는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방향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해야 될 거는 next의 preview는 new node이다. 즉, 현재 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의 이전 노드는 새로 만들어진 노드이다 라고 이렇게 코딩을 해줍니다. 만약 next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가장 끝에 현재 그 last return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가 가장 끝에 있는 노드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죠. tail은 new node가 됩니다. 즉, 새로 추가된 노드가 만약에 여기에 추가가 되는 노드라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 노드가 요거를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여기는 요건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add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remove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우리가 remove는 다음 영상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